스타리가 국내 팬들의 눈밖에 난 모양이다. 한국에서 유명세를 탄 이후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그가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했던 탓이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진 이후 누리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소속사 몬스터 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헨리가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부터 마포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헨리와 경찰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기준 100건 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한 시민은 친중 행보를 가진 헨리를 왜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선정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신속하게 홍보대사 교체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08년 슈퍼주니어 M을 통해 데뷔한 헨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음악천재라는 타이틀과 더불어 실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호평받았다. 아울러 앳된 외모와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며 예능 프로그램 섭외 대상 1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재 헨리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싸늘하다. 그는 김치와 한복 종주국 논란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의혹의 반중 정서가 극한으로 치달은 국내 분위기를 잊지 못한 모양이다. 그간 헨리가 보여온 친중 행보는 불란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다. 앞서 그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중국의 국경절을 축하하거나 사랑의 중국이란 바이올린 연주 영상을 게재하는가 하면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 헨리의 공식 웨이보 계정에는 하나의 중국을 응원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가 출연한 중국 예능 프로그램 저취시가 무사에서는 한국 전통 판소리의 날이란과 흥보가가 마치 중국의 전통 노래인 것처럼 등장했지만 이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 감론을 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논란은 불과 지난달에도 한 차례 불거진 바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헨리가 유튜브 댓글을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그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삭제됐지만 한국인을 비하하는 글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적인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는 씁쓸함을 안긴다. 헨리의 친중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마포경찰서의 게시판이 일부 네티즌의 분노로 가득 차고 있는 것. 하지만 헨리 측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